여기 어딘가요? 여기 바로 에너지 플러스 허브 3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아, 여기가 바로 우리 젠스카텍스가 자랑하는 전기차 충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주유소 최초로다가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얼마에 그러면 충전이 다 되는 건가요? 350kW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10분이면은 전기차는 만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플러스 3방은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차 어떤 충전소에 대해서 플래그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아, 그거는 저희 열심히 해서. 이 차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요? 네. 아, 사고 싶다. 사고 싶다고? 네. 아, 사달라 그래, 팀장한테. 시승도 가능한가요? 아, 시승 당연히 가능해요. 아, 예. 추우실까봐 미리 히트. 아, 진짜요? 엉뚱 엉뚱? 히트까지 다 됐고. 어떠세요, 책임님? 저 이거 끌고 갈게요, 그러면은 저는. 차 충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앞에 있어요? 네. 오! 그리고 꽂아주시면요. 제가 팔 힘이 센 편인데.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럼 정보가 뜨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게 아니면 저희 GS카텍스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오실 거 알고 어떻게 멘트를 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80%까지만 급속으로 충전되고, 네. 그 이후로는 약간 완속으로 충전되고 있거든요. 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죠? 네, 그럼 배터리 보호를 네. 위해서 그랬어요. 안전상의 문제. 주유소에서 불이 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 화면도 계속 뜨고 있는데? 이 화면은 저희가 네. 이제 이 3방, 에너지 플러스 3방을 구축하면서 LG전자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좋네요. 혹시나, 예, 오늘은, 예, 어제 비도 오고. 다행이네요.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4만 3이. 예. 아, 그렇네요. 춥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좋고요.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4도. 4도에 이거를 찍어 알았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인공지능이랑 AI 기술을 이제 통해서 캔과 페트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만든 스퍼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 도구가 탐나네요. 그렇네요.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것도 제 게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뚜껑 같은 이걸 고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톡 하면은 빠집니다. 네. 깨끗한 페트를 저희 네프론에 집어넣으면은 네. 이걸 저희가 포인트로 쌓아서 현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어요. 얼마나요? 페트 같은 경우에는 5원, 그리고 캔 같은 경우에는 7원으로 지금 저희가 돌려드리고 있어요. 아, 화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꺼지는데요. 네. 아, 네. 앞에다가 캔이나 페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캔인지 페트인지를 구별을 해요. 아. 네. 투입 종료를 누르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얼마가 쌓였다고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와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적인 이거를? 네. 너 예술이 아주 조예가 깊구나. 정보는 저기 PD님이 알아서 편집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네네. 네. 여기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여긴 뭐죠? 슈퍼픽션이죠, 이 친구. 그쵸. 네. 뭐 스포츠 중계 아니지? 막 여러 개, 뭐 나이키도 그렇고 여러 군데랑 맞아요. 제휴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바로 GS카텍스랑 이렇게 콜라보를 했나 보네요. 아, 너무 귀엽네요. 네, 너무 귀엽네요. 넥타이도 또 이렇게 저희 에너지 플러스 색깔로 이렇게 딱 달고 너무 귀여웠어요. 일단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들어가볼까요? 네. 야, 굿즈 많다 여기. 이거 무신 사유도 없는 물건이래요. 무신 사유 없어? 네. 없겠지. 일단은 요 계정을 팔로우를 눌러주고 네. 저 올리고 있어요. 아까 팔로우 하신 거 확인했으니까 네. 추천 도와드릴게요.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해, 잘해. 파이팅! 제발! 제발! 뻥만 아니길! 평소에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꽝이 아닌 게 어디예요. 네. 우왕!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커피는 뭐예요? 전국 GS 주유소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유하시는 고객님들이랑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친 이제 직업분들 이제 무료로 서비스로 한 잔씩 드리는 이제 착한 커피 트럭이고요. 진짜 착한 트럭이에요. 또 해서 이제 친환경 컵이랑 이제 저희 이제 연성이어로라고 한 장소에 가서 또 봉사 자원봉사 운영하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겠네요. 아이고, 좋은 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스타님이 내려주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 카드 알고 계시나요? 알죠. 저 있어요. 만드셨어요? 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여기 완전 해자네요. 칫솔 세트인데 네. 이제 저희가 에너지 플러스 카드
사실 이제 프로트라드로 나와 있는 거라서. 이미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혹시 만드셨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채소를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미 만든 정말 감사합니다. 에너지 플러스 허브 3방 한번 또 체험해봤는데요. 네. 정말 새롭네요. 정말 새로운 주유소고, 이게 주유소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이쁘고 이래서, 인스타 올려야겠어요. 네. 네. 저희 회사가 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이 또 직원으로서도 이렇게 또 뿌듯하고. 맞아요.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추우니까. 네.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저기도 광고 나온다. 우리의 에너지는 이게 다가 아니죠. 다양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약속하는 것. 그렇게 더해지고 확장하여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에너지, 그 가능성을 넓히다. 에너지 플러스.